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당초 계획보다 2년이 더 늦춰졌습니다. 변수가 많다 이런 설명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영 기자. 네, 김정영입니다. 대한항공이 오늘 이제 아시아나 인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어요. 네, 우기용 대한항공 사장은 오늘 오전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지난 17일 산업은행에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 계획 PMI의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 사장은 대한항공은 올해 안으로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하고 또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회사 편입 이후 통합 준비를 마치기까지는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 뭐 빨라야 2023년 말이 될 것 같은데요. 당초 계획보다 이렇게 늦춰진 이유는 뭡니까? 네, 우 사장은 IT 시스템 통합과 고객 우대 제도 통합 등 수십 가지의 프로젝트가 맞물려서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 사장은 양사가 통합되면 연간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다만 통합까지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통합 후 2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플러스 효과가 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군요. 이 통합은 사실 길게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이슈라서요. 대한항공만 보면 올해 경영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대한항공은 올해도 화물 운송을 늘리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우기용 사장은 여객기는 2019년 대비 77% 감소된 수준으로 운영 중이고 또 화물기는 전년 대비 7% 이상 높인 주간 144회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객 수요 회복 시기에 대해서는 2024년이 돼야 2년 전 수준의 여객 수요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국제선 수요 회복은 국가 간 국경을 열어야 하는 문제라 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비즈 김정입니다.